예제 파일 중에 Let's know case study 안에 Circular pattern with X라는 예제 파일을 엽니다. 이 예제에서는 여기 지금 생성되어 있는 Cut Extrude 1번을 회전 패턴해야 하는데 가운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형상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센터 위치에 중심축, 회전축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회전축을 만드는 방법은 피처의 참조 영상의 기준축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일단 화면상에 필요한 평면들을 디자인 트리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이 교차되는 위치에 기준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미리 보기가 표시되면서 기준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기준축을 이용을 해서 패턴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원형 패턴을 이용을 해서 피처를 컷 익스트루드 1번을 선택하고 회전축으로 기준축을 선택하고 수량을 4개로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칭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칭 복사는 같은 위치에서 밀러 패턴이라는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고 자, 이 예제 파일에서 이쪽에 있는 키홀을 반대쪽 위치에 대칭 복사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 예제는 실제로 이 제품의 가운데 센터 부분에 기준면이 있어야 대칭 복사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기준면들은 자, 원하는 위치에 기준면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참조 영상의 기준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 몇 가지만 좀 샘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를 레슨 7의 케이스 스터디 안에 리브 1을 열고, 자, 요 예제를 이용해서 기준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면은 어떤 평면을 선택해서 거리값을 주는 수량을 변경할 수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옵셋에 의해서 거리값에 의해서 기준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지금 대칭 복사하는 경우에 지금 여기도 센터인 위치에 기준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쪽 면을, 형상의 양쪽 면을 선택해서 센터인 위치에 중간평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기준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간평면도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자, 모서리와 면을 선택해서 직각이나 평행, 그리고 각도 값을 줄수 있어요. 자, 요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각도에 의해서 기준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옵셋 뒤집기 옵션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면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기준면 알아보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 센터인 위치에 기준면을 만들고 그 기준면을 이용해서 대칭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면 해서 아까 중간 평면으로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중간 평면을 이용을 해서 대칭 복사를 진행합니다. 대칭 복사는 선형 패턴 아래에 대칭 복사 기능이 있고 그 옆에 대칭 복사 기능이 따로 명령어가 빠져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 복사할 면을 방금 만들었던 기준면을 선택하고 대칭 복사할 피처에 이 키홀을 선택해서 대칭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 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완료하고요.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회전 피처입니다. 회전 피처와 스윕 피처. 지금까지는 작성했던 스케치를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 돌출을 하면서 형상을 구현했고, 이제부터는 단면을 회전 또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작성하는 스윕 피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자, 요런 핸들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가운데에 있는 요 핸들 부위하고 손잡이 있는 부위, 요 부위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을 작성해서 요런 원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회전 피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연결되는 부위의 요 부분을 스윕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먼저 회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정면에 중심선을 하나 작성을 해서, 자,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성된 스케치를 이용해서 피처의 회전 보스 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형상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지금 사각형과 중심선 사이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도넛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스케치를 자, 중심선과 일치를 한다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원기둥 형태로 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요 방법만 잘 확인해 둔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파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우측면에다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우측면에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작성하고요. 여기에 자, 세점 홀을 이용해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R을 만들어주고 요소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지능형으로 해서 불필요한 선을 제거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치수를 삽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R이 있는 부위에 만곡점까지의 치수를 삽입하는 방법이고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만곡점의 치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네, 치수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16, 전체 45. 자, 다음 실선을 자, 보조선이라는 걸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중심선이 있는 경우에만 회전지름 치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회전지름 치수는 자, 형상선과 중심선을 선택해서 마우스를 중심선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회전지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정의가 되고 나면 스케치를 완료하고요. 아, 작성된 스케치를 이용해서 피처의 회전 보스 베이스로 작성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 피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